아래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경희대예요. 그런데 수학 좀 볼게요. 2등급이죠? 네. 국어 3등급, 영어 2등급. 현재 우리 9월 달에 저에게 알려주셨던 등급이 3등급, 1등급, 2등급이었거든요. 네. 모든 상황 동일하다? 그럼 우린 경희대 이상은 일단 확보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 공대를 가야 되는 건 맞는데 현재 9월 성적 갖다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일까요? 그럼 저는 학교를 먼저 보신다라고 하면 이요만 일단 100분위 평균이 93 정도라고 하면 1등급이 4%거든요. 2등급이 7%예요. 그러면 89% 정도까지 다 2등급인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인서울의 대학을 가는 건데 작년 학생 중에 다 3등급인 애가 있었어요. 근데 꼭 인서울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학생인데.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그러면 인서울이면 여대 괜찮니? 일단 인서울이면 괜찮다. 그러니까 인서울에 여대가 점수가 좀 내려가요. 그러니까 올 3등급이어야 인서울 대학을 가는 성적이 나오는데 여대는요 분위기에 따라 학과에 따라 3점대 중반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원래 3점대 중반이면 어디 대학 갈 수 있냐면 충남 북대 가야 돼요. 저희가 작년 서울여대 보냈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어떤 뭐 배치표에 나와 있는 점수 등급 이걸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학교가 중심이다. 학과가 중심이다. 우리는 인서울이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정시권 설정을 일찍 하시라는 거죠. 남은 기간에 사실 이 점수를 아무리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직 수능까지 기간 남았어요. 9월달 성적이라고 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거예요. 전범위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틀렸는데 난이도가 쉬운 부분, 우리 학생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찾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요번에 9월달에 시험을 본 거예요. 전국의 수험생들이.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어디다가 체크했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부터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출제 주제에 대분류와 소분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이 틀렸던 거를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비문학 독서 부분을 많이 틀리는 거예요. 지금 문학에서는 틀린 게 없어요. 그리고 언매에서 언어와 매체 부분에서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그러면 난이도 여기가 중하가 있죠. 예를 들어 8번 같은 문제 세부 내용 파악 문제이니까 단순하게 공부하지 말고 현재 과학기술과 관련된 제재,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문제 과학기술 중에서 세부 내용 파악하는 문제 유형들 모아놓은 문제들을 우선 공부하자는 거예요. 일단 저 한 문제만 만들어도 맞춰도 우리가 원점수가 2점이잖아요. 네. 우리가 원점수가 이번에 89점만 들어왔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번에 3등급인 거 제가 알아요. 3점만 있었으면 2등급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한 문제 배점이 3점 먹으면 2점이잖아요. 그럼 남은 기간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에다가 집중해서 하나 혹은 두 문제를 맞추게 되면 당연히 100분위와 등급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전체 범위를 공부한다고 하면 이건 안 돼요.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네. 학생들이, 우리 학생도 포함 마찬가지인데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던 것만 계속 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 애벌레는 나비가 돼야 되잖아요? 네. 하던 것만 계속 한다는 건 애벌레가 더 큰 애벌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죠? 네. 이러면 안 돼. 감사합니다. 네, 요렇게 하면 문제 없어요, 어머니. 기간의 문제는 아니에요. 방법의 문제인 거지. 정시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게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법이 달라요. 저희는 과거 데이터, 3년 데이터, 최근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적을 보게 되면 데이터 기준값이 있는 거예요. 이걸 비교해 주는 게 일단 정시 컨설팅이에요. 결론은요, 똑같은 점수여도 지원하는 전략에 따라 학교 하나 더 올리자는 거예요. 지난 3년간의 합격자 평균하고 우리 거를 비교하고 이런 점수면 교차 지원했을 때 인문계열은 이렇다, 자연계열은 이렇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되고 가군, 나군, 다군마다 쓸 수 있는 게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의 조합을 또 찾아야 되고 요 학과가 오랜 전 점수가 좀 내려갈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걸 찾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시트를 만들어요. 단순하게 몇 점이 어디 가요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70% 합격 것도 비교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총원 인원이 얼마나 늘어난지도 비교하고 그리고 올해 트렌드가 어디가 인기가 많을 거니까 여긴 좀 피하자 이런 계산도 하고 각 군마다 모든 학교를 다 검토하고 그러면 이제 학생도 마찬가지 부모님께서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고민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좀 상담 컨설팅을 좀 처음 받아보셨잖아요. 물론 뭐 쭉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자료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요. 네. 희망적이고 맞아요. 지금이라도 찾아와서 너무 맞아요. 막내 때는 좀 빨리 와야 돼. 막내. 우리 학생도 지금까지 쭉 공부하다 보면 학업 때문에 아마 피로도가 많을 거거든요. 네. 어머님도 힘드실 거 알아요. 근데 아무도 위로해 준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맥락에서 어머님도 고생이 참 많으시지 않았나. 그래서 남은 수능까지만 조금만 더 응원해 주시고 같이 또 격려해 주시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목표하는 결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네.